예, 제작진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저기 경기도 포천에 사는 박선희예요. 선신공이라는 간판 걸고 이렇게 제자로 가고 있습니다. 신을 왜 모시게 된 거예요? 아, 처음에 저희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이런 점집에 처음 갔어요. 처음 갔는데 이제 어떻게 이래가지고 아빠가 쓰러졌다 그랬는데, 거기서 아이한테 가니까 막내딸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한테 신이 다 글로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게 된 거예요. 신부설 하시고 난 뒤에 굿도 많이 하셨다 그죠? 네. 왜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신우머니랑 떨어지면서 이제 갔는데, 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저좀 살려달라고 갔는데, 그냥 욕을 하면서 가서 기도나 해,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떨어지면서 자꾸 이제 다른 데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가리를 다시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또 빗을 져서 가서 가리를 또 잡고, 또 갔다 오면 또 이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또딴데 가서 또 가리를 잡고 해서 계속 그게 반복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제일 답답한 거는 그리고 신명도 누가 어떻게 해서 제대로 오셨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누가 와서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여기 가면 이분이다, 저기 가면 저분이다 이러니까 거기서도 헷갈리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빚내서 선생님들만 찾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안 되겠으니까 이거를 보고, 그 조현우 선생님? 그분하고 이제 그 윤영민 선생님하고 하는 걸 봤는데, 여기다 좀 신청을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말에 본인이 솔직하게 감정을 얘기를 해야 돼. 그래, 하고는 쉽다. 어떻게 해서든 하고는 쉽다. 신당을 차려놓고 제자에 살아왔던 인생들을 묻어놓고 수천 수만 명이 내가 제자다 하고 앉아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앉아있다고. 용서치 못한 일들을 제자가 하고, 용서가 안 되는 일도 제자가 하고, 그리고 신당을 차려놓고 남의 용서와 남의 인생을 구할 것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 그 저는 가서 이제 아기 때문에 가야 된다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합리화될 수 없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니까. 아닌데 인정하기도 싫고 돈 투자해서 이거 차렸잖아. 아니 뭐 투자한 걸 떠나가지고 가는 데마다 다 너는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근데 왜 못하노? 가는 데마다 다 해야 된다는데 왜 그러니까 못하냐고. 구슬을 하고도 구다구 상관이 네 없어, 제자는. 답답하니까 이제 이게 계속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기운이 뭐냐면, 원망의 마음. 이 신당에 딱 들어서니까 귀신당이 따로 없고, 아무리 예쁘게 차리고 아무리 깔끔하게 청소를 해도 앉아있는 사파전이, 네 군데의 기운이 사파전이 져가지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원망의 마음이 앞을 서고, 두 번째는 뻔뻔한 마음이 앞을 서고, 세 번째는 욕심이 앞을 섰다. 신은 핏줄 찾아오고 뼈줄 찾아오러 온다. 첫 번째 신은 왜 오냐? 뭐 때문에 오냐? 핏줄이 죽을 것 같으면 오고, 뼈줄이 죽을 것 같으면 와. 드린 공덕으로 이 아이가 열심히 사는데 안 되니까. 근데 여기는 이미 다 잡아가고 없어. 신들이 다 꺾어놨다고. 근데 무슨 신?
찾아올 뼈줄이 어디 있으며 찾아올 핏줄이 어딨노 지금. 너로 인해서 지그재그로 다 꺾어놨는데 그럼 그게 지금 말이 돼? 근데 왜 이거 시위 포기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을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내지를 하는 새끼들도 미기고 입히고 해야 되는 게 내 의무인데 내 앞에 떨어진 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남의 집 거를 해결을 해?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 거는 밝혀주겠지만 네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그랬지? 첫 번째 딱 들어오니까 원망의 마음. 이건 이래 돼서 나는 너무 힘들어서, 저건 저렇게 돼서 너무 힘들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 조상도 원망스럽고 너도 원망이고, 근데 첫 번째 남편의 조상도 원망이 가득하면서 뻔뻔하고, 너도 뻔뻔하고, 지금은 네가 첫 번째 남편 송씨 가정, 송씨 가정이 나머지 가정들을 다 꺾었어. 범을 피해서 네가 야시를 만나? 여우를 만나? 사는지 한번 보자고 다 꺾어버렸다고. 김씨 가정에서는 나는 송씨 모르겠고 이씨 모르겠고 나는 우리 집만. 그래서 김씨 가정의 원망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야. 김씨 가정의 원망도 내 자손의 뿌리를 꺾고서라도 너 배를 살짝 빌렸을 뿐 너를 애미라 생각하지도 않고. 송씨에서는 대조하고 나하고 첫 번째 뒤에는 풀면 된다. 첫 번째 니하고 이 옷의 교차점이 안 맞았었던 게 뭐냐면 너하고 그렇게 눈 뒤집어서 두대리 패고 싸웠을 때 네가 그때 빨리 조처를 했더라면 몰랐어요. 아예 이름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고 신 때문이었다고. 왜 그 여자 입에서 송씨만 모셨다 소리가 나올까? 왜 무당하고 살까? 그때 그 당시에 네가 신을 판단 내고 이 신의 가물을 알았더라면 너희 신랑이 잠시 돌아서도 제대로 돌아왔겠지. 기왕 지금 첩에 무당하고 살 거면 네가 무당을 했으면 가정이 안정이 됐겠지. 두 번째 김씨에서는 아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난 아들은 별로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가정에서 아들을 낳은 거는 왜 송씨 큰아들이 야를 치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사이는 좋게 지내는데 송씨 가정의 신명에서는 할매들끼리는 티격이 났다고. 불사의 티격. 근데 여기는 지금 얘가 셋째가 저거 둘째가 응? 둘째가 그 감옥을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러니 야가 점점점 크면 신의 티격이 날 거고 큰오빠도 용서가 안 되고 엄마도 용서가 안 되고 아빠도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놓아진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면 굉장히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클 거라고. 큰아들, 둘째 아들, 둘째 딸 다 천신인데 우리 막내딸만 조상불이거든. 그러니까 조상을 모신 무당들은 야를 타켓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왜? 걔가 범을 판단낼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얘한테만 자꾸 이렇게 꿈으로 자꾸 저기라. 제일 여리고 제일 약하니까. 그러니 여기 지금 신당을 모셔져 있을 때 내가 볼 때는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집 불사하고 박씨 가정 불사하고 이렇게 모셔진 것 같아. 이렇게 모셔놓고 왜 세 번째 가정하고 합의가 있다고 들었고 세 번째 가정에서 신의 가물이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판단 내야 된다 해서 엄마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판단을 낼 때 세 번째 집에 불사 할머니를 모시고 마지막에 자기네 또 박씨도 있잖아. 네, 네. 제자가 박씨니까 박씨 집에 주인공을 모셔야 된다 해서 이렇게 모신 것 같아. 네. 전혀 합의도 없고 모셔진 신도 없고 그러니 여기에는 세 번째 집에 할머니하고 자기 집에 할아버지 입장이다.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집에는 내가 그랬잖아. 원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가장 크다. 이 원망하는 마음이 커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위로도 모르겠고 위로 가정도 모르겠고 밑으로 가정도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고 나니까 그것들을 다 안 풀어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가 안 되면서 그 부분에서 자기가 다 들어와서 지금 앉아서 나한테 꿈으로 선몽해주고 자몽해주고 일러주고. 그러니 여기 있는 너의 박씨가정, 제자의 박씨가정 외조부리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집 이씨가정 불사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집 조상이 들어와 있고. 네, 뭐 재석할머니라고 그래서 그분을 받아야 된다고. 네, 속이 너무 울렁거리고 지금 너무 아리고 비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집에는 여기 다 앉기 싫으니까 저 끝에 앉거나 아니면 걸립에 앉거나 이렇게 앉아서 3파전 4파전을 다 하고 있어. 그러니 여기에서는 누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누구를 해줄라 해도 누구의 조상이, 서로가 앞을 다서서 합의가 없는데. 뭐 할아버지는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할머니는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대신님은 누구 가정에서 들어오고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네 한 배로 세 집 네 집 낳았다고 해서 합의가 있는 게 아니야. 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다 남이야. 남인데 너 때문에 조각 케이크처럼 여기에 다 잘라서 앉아서 자기네들이 받아 먹겠다 욕심이지. 너도 욕심이고, 욕심과 사심이 만나고 사심과 욕심이 연결되니 이 당은 없애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부리기도 힘들 것이다. 내 결론은 그렇다. 내가 쉽게 없애려고 하니 이 할마시들이 다 어우성이고, 그럼 나는 지켜볼 수밖에. 만약에 자식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거나 지금 신랑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더라면 제자인 니를 먼저 꺾겠지. 너를 없애야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 박씨 가정에서는 울고불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래서 결론은 선생님은 이거를 안 모셨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야. 삼신들은 씨를 점주했을 때 이유 없이 점주하진 않았을 거라고. 네. 그때 잠시라도 너의 배를 빌려서 합의를 했었던 그 정성만 가지고 나머지 조상들을 싹 다 풀어서 묶어서 하늘로 회향을 시키고, 그 다음 우리 제자 연자 나비 몸을 만들어주고 남의 눈에 꽃이 되고 잎이 되고 바쁘게 살 수 있도록. 이 신당에 거지 같은 데 매여가지고 맨날 살 맞아서 아프고 병원 가고 아프고 병원 가고 이건 할 짓이 아니다.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여기에 지새끼 마냥 숨어들어서 혼자 있다고. 근데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너무 외롭고 너무 원망스럽고 너무 뻔뻔해지고 이게 지금 반복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어떤 날은 치워야지 했다가 내가 왜?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어떤 날은 해야지 이러면 아니 때려쳐야지 이랬다가, 어떤 날에는 아 일대야지, 어떤 날에는 아 자신 없다,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양심 속인다 이랬다가, 이게 외롭고 고독한 걸 넘어서 뻔뻔함으로 계속 가면서 이게 원망의 마음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싹 다 없애요. 자식들도 길을 갈라주고 이때까지 눅지고 처지고 조각 케이크처럼 열두 조각 해가 앉아갖고 다 나눠 먹었던 거 오늘은 그만. 그러니 미련도 두지 말고 첫째는 제자가 살아야 새끼들을 살리지. 내 솔루션은 그거야. 알았어. 다 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거는 좀 나는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 다 맞아요. 틀린 게 없어요. 저가 그만큼 답답했고 막 죽을 것 같았고 정말 이게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막 여기에 매여 있는 것 같고 막 이 머리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도 아니면 그냥 다 해결을 하고 싶어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한 거고, 그래서 신청한 거예요. 정말 아니면은 그냥 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신의 티격이나 조상의 티격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어쨌든 가정을 실수를 했든 실패를 했든 세 번째 가정을 이루다 보니 자기 친정열의 본줄과 외줄열에까지 다섯 가닥이 지금 다 여기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어떠한 사연을 가졌든지 간에 신병은 뼈줄 찾아가고 핏줄 찾아갔기 때문에 자기의 본줄을 찾아갑니다. 근데 배가 다르다고 해서 그 제자를 통해서 그 신병을 풀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조상들이 전부 다 뻔뻔함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 제자는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가리가 안 된 상태에서
10만 어떻게 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자꾸 종용을 해서 여기 세 번째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사는 남편과 이제 이 아이들은 이 무속인을 믿지 않을 정도로 왜 첫 번째가 되었든 두 번째가 되었든 이게 다 우리의 사주팔자의 운명인가 보다 하고 다 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집사람은 목을 잡아서 그 어떤 것도 풀어주지 않으니 귀신이 있다 해도 믿지 않고 신이 있다 해도 믿지 않는 지금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부 다 목 잡아서 앉아있으니 한 가정이 한 라인이라면 어떻게 처단하기가 쉬울 텐데 여러 가정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들어와서 다 주인공이라 조정을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이 제자는 지금 불리지는 못합니다. 계속 살을 맞는 경우가 생기고 각 가정마다 불의마다 잘 밝혀서 이 제자가 모시고 살지 않아도 업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가정마다 공덕을 드리면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경술생이 나는 우리 2월 4일생 박선이 오늘날에 들었으니 이 공판 짓자고 웬 고통이 없었겠느냐. 모르는 것도 죄고 어? 모르는 무지한 것들이 신념을 생기면 이렇게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한다. 네 눈으로 화답 받은 적 없고 네 귀로 들은 적 없고 네 입으로 제대로 하문한 적 없는데 신이 어디서 오며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를 모르는데 받아서 해본들 답이 있나 앞이 있나 뒤가 있나 그래 주소 들었는 걸로 어느 정도 점을 보고 어느 정도 구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신에서 주지 않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되겠나 그리고 과거의 삶이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삶이 평탄하게 살지는 못했는데 내가 평탄하게 살고 먹고 남고 쓰고도 남의 집 가정을 이루어 주려면 힘이 드는데 내가 평탄하지 못했는데 평탄하지 못했던 걸 다 가리를 세우고 선을 세우고 공덕을 세워서 정말로 내가 이때쯤 돼서 부리면 되겠다 해서 부리는 것도 아니고 내 죄가 많아 내 업이 많은 것도 다 못 닦았는데 남의 업을 닦는다는 건 업을 성설이지 않겠느냐. 그래 오늘날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차례차례 제 차례로 송씨 가정 김씨 가정 이씨 가정에 박씨 제자 이 집 저 집에 다 벌려놓는 벌전이고 신고고 조상고다. 왜 이 어리석음을 그때는 젊어서 몸이 통하였으니 몰랐겠지. 응? 그래 그걸 보고 우리가 유혹에 빠진단다. 설탕을 계속 먹으면 이빨이 썩는지 모르고 단 그 맛에 단 그 맛에 왜 박씨 가정에 누구가 너를 목을 잡아서 시집가자 했는지 자식을 낳자 했는지 그리고 또 왜 너를 데리고 한 가정을 못 이루고 두 가정 세 가정씩 살게 했는지 그 조상이 원정도 못 푸니 그 중에서 제일 네가 그 타격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일부 종사 못한 우리 박씨 제자를 보면 너를 죽여볼까 살려볼까 신에서는 그렇다. 네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네 잘못한 게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어찌 되었건 간에 차례차례 그 원정이 있다면 원한진 마음, 뻔뻔한 마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마음, 그리고 욕심냈던 마음, 사심냈던 마음을 오늘은 다 내려놓고 진짜 자식들을 위해서 네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삼천공덕을 잘 들여서 어차피 너는 서산이 지는 애다. 부모도 서산이 지는 애고 조상은 이미 서산이 졌고 그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의 기운을 가지고 이제 도단하는 아이들을 살릴 수 없다면 그만해야지. 이거야 저거야 있겠느냐. 제자도 원정이 너무 많다. 응? 신이라 이름 짓고 앉아있지만 전부 다 제자들이 뻔뻔하다. 너만 그런 게 아니고 너한테 해먹었던 제자들도 뻔뻔하고 지금 현재 생겨나는 제자들도 뻔뻔하고 과거에 살인을 했어도 제자고 어? 남을 강간을 했어도 제자고 도둑질을 했다가 깜빵 갔다 와도 제자고 술집에 몸 팔다가 안 되면 제자고 그런 제자는 없다.
과거에 선이 바르지 않으면 현재에도 선이 바르지 않고 후자에도 선이 바를 수가 없다. 그러니 선이 너보고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애들로 통틀어 얘기를 한다. 그래 놓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려 놓고 지 가정의 지조상도 모르고 귀신도 싫을 줄 모르면서 신당이라 이름 짓고 실어 놓고 엄마가 대신되고 아버지가 대감되고 외할아버지가 신장되고 이런 개같은 경우가 어딨노? 신의 말씀을 못 내려받으면서 그런 일에 빠져서 어떤 조상이 어떤 귀신들이 각각의 제자마다 몫을 잡고 귀신당을 차려놓고 대가리 쳐박고 밀어라 하는지 그 원인을 찾으면 안 해도 상관없어. 내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는 지금부터 내 영혼도 울 시간이 없고 내 마음도 울 시간이 없고 놀 새가 없고 쉴 새가 없다. 아이들 보면서 가슴 아파만 하지 말고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자. 아무리 신이 태산 같은 신이 와도 엄마인 네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겠다 하면 신도 두렵지 않고 귀신도 두렵지 않다. 선이야, 안 두렵다. 죽이시려면 죽이시라고. 그러나 내 새끼들 바로 인도 해놓고 자기네들 먹을록 입을록 살아가는 길을 열어놓고 그때 데리러 오시면 벌 받겠다고. 그래서 용기 잃지 말고 지금부터 차례차례 제차례로 이 가정명당의 부정영장을 한번 거들어 가봅시다. 오늘날에 들어서네. 네. 부정영장을 걷자 하니 이미 네. 조상들이 다 합의해서 이렇게 들어온다. 네. 성실을 가정하네. 옛날이라 그 애착이라 갓날이라 그 가짝이라 산반 물반에 많이 빌고 예. 여기도 조모의 열애 때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고 증조 열애 때도 할아버지 한 분에 할매 두 분이다. 예. 오늘날에 들어서니 성씨 가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성씨 가정에 아들 자손 명이 없어서 명을 많이 빌어놨던 가정이고 예. 형제간이 있다 해도 대종간이 있다 해도 남자들이 뿌리를 내리고 가기가 힘이 든다. 단명 사주가 분명해서 송씨 가정 많이 빌었던 할머니 예. 오늘날에 증조열의 할머니 들어서서 얘 끼이냐 내냐 응? 네가 구슬에서 제대로 나를 풀어줬어? 어? 한 번도 네가 제대로 풀어줬어? 잘못했습니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예. 성군니가 맷돌같이 걸린다. 그렇죠.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을 놔둬놓고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고 내가 저주를 해도 저주를 했다. 인연아, 어? 어? 어떠만한 우리 가정인데? 예. 성씨 가정이 어떠만한 가정인데? 예. 중국으로 이북줄로 만주벌 판으로 다니면서, 예. 어? 우리가 한때 한 시절에는 황제 밑에서 일도 했고, 대감 신력도 가졌고, 우리나라에서 파벌을 띄워서 12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교관 사절단 했던 우리 가정이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에는 중국 할머니도 일본 할머니도 있습니다. 예.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할머니들을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해서 놓으면 죽고 놓으면 죽고 하니까 예. 우리가 이거 지키려고 일본 며느리도 보고 중국 며느리도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줄을 내려왔다. 예. 이렇게 내려오면서 송씨 가정에 너가 시아버지 때 어? 다 대종간에 소중간에 쌈박질 났고 산소 이장 바람에 예배당 댕길 사람은 예배당 댕기고 어? 절에 갈 사람은 절에 가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이런 거 없다 하고 개고기를 밥 먹듯이 했던 우리 가정이다. 어? 내 아무리 닦아가지고 우리 손자 예. 어, 무신생의 우리 손자 저거 한번 건져보자고 너를 점주를 해서 어? 그래 인연을 맺었다. 내 후에 할머니 오대봉천 할머니 세준불사 일곱칠성에 칠성당에 불을 켜고 제석당에 낮은당에다가 명공당에다 불을 켜서 삼신 할머니로 점주해서 너한테 저 아들 점주해주는 할머니 손길을 잡고 예. 조상으로는 증조열에 어? 내가 왔다. 내 후에 할매는 무자 할매라 가지고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았다. 예. 어 그래갖고 산만 봐도 예부라고 물만 봐도 예부라고 옛날이라 그 옛적에는 이 명 한번 이어가보자고 그랬는데 너한테는 이제 시어머니지.
시 할매 때까지는 빌었다고. 너 시어머니 다 꺾어놓고. 그래 시어머니 다 꺾어놓고 너도 다 꺾어놓고 저 새끼들 송씨가정에 저 대주하고 군자 저거 한번 살려보자고. 신바람에 조상바람에 몇탈바람에. 예, 예. 그래 그랬더니 심리나 천리나 도망을 가. 얼마나 내 손자를 통해서 눈에 불이 나도록 니한테 욕을 해대고 들고 패고 기집질하고 술질하고 바람질하고. 내가 산을 옮겨놓으면 네가 알겠나? 물을 옮겨놓으면 알겠느냐? 오로지 인간은 마주보는 사람하고 돈밖에 없는데. 우리 저 대주 눈 돌게 만들었던 것도 우리고. 한번 알아달라고. 왜? 내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급살같이 가고. 우리 할아버지가 내한테는 남편 되겠지. 급살같이 가고 전쟁통에 가고. 나가 없애고 나가 없애고. 그래서 칠성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내림으로 그 줄로 송머시기가 태어났다. 그래서 너를 점주해서 인연을 잡아줬을 때는 저 아들도 잘 키우라고 명없는 새끼니까. 그래서 빌어달라 했어. 네가 안 비니까 아이고 그래 명없는 거 명땜하러 가자 데리고 나가고. 네가 안 빌어주니까 아이고 수땜하러 가자. 돈땜하러 가자. 여자 땜 하러 가자. 바람 땜 하러 가자. 그래 그게 뭐가 그래 잘못됐노? 뭐가 잘못돼가지고 고무신을 거꾸로 신노? 이 가정 명당을 살펴보니 이렇게 원앙심 마음 앙심한 마음이 안 풀리는데 네가 뭔들 한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이었던 거 따까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집착하란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김씨 가정. 예. 아이고야야 우리 집에는 무당 났던 가정이다. 들을 봤나? 아는 게 있나? 시어머니만 그냥 열심히 절에 빌러 다녔어. 시 할매는 단골 내려가 개꾸바가지 물리고 천왕대 알제 손대잡이 손대 잡아가지고 시부시부시도 빌어주고 그 위에 할매는 무당을 했다. 아이고 송씨 잘났다고 연병들 났네. 야야 내가 부리러 가자는데 와. 내가 새끼를 제일 많이 점주했다. 첫 번째 할머니는 지금 송씨의 아들 하나 빠이 더 줬나? 나는 아들도 주고 딸도 줬다. 풀렸던 할마, 선왕각시 내가 되고 말명 대신 내가 되고 조상 부리에서 들어서는 아이고 우리 집에는 전부 다 할아버지 한 번에 할매 두 분, 세 분 이래 들어서서 이 또한 여기도 무자 할아버지 무자 할머니가 계신다. 그래서 새끼라면 끔찍히 여기고 네가 왜? 헤어진 새끼도 내 새끼요. 뭐 낳아놨는 새끼도 내 새끼요. 인지 시집가가 낳는 것도 내 거요. 그래 네가 새끼들이라면 크게 잘해주는 건 없어도 새끼들을 낀다고 이렇게. 왜? 내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저놈의 새끼 때문에 빌어놨던 공덕이 있어가. 송씨만 그랬던 게 아니고 김씨 할머니도. 그래 내가 했다 뺐다 했다 뺐다. 무당집에 가보자. 점집에 가보자. 점 한번 쳐보자. 굿 한번 해보자. 떡살 한번 담가보자. 아이고 내림 소리 한번 들어보자. 왜 내가 해왔던 그게 있어. 그래 내가 상여 소리도 잘하고 선 소리도 잘하고. 그래서 네가 굿당에 가면 소리 잘하는 사람 장구 잘 치는 사람을 최고로 친다. 네 마음에 굿이 거꾸로 가든가 바로 가든가. 아이고 한번 가봅시다. 헐시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헐시구나 시구나 시구나 좋다. 허예 네가 무당은 네가 야가 무당은 뭐래도 이 소리는 또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아이고 장구고 북이고 두드릴 수는 없어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가지고 지가 소리 배우는데 가볼까도 해봤고 장구 들쳐매고 또 장구 학원도 갔을 띠다.
간데 안 다녔지? 안 갔어요. 두 번째 살았을 때 너무 어이없이 신랑이 한 잔 술에 급살같이 가고 보고 사고같이 가고 보고 이미 이 신랑이 이렇게 죽기 전에 신랑이 상문이 갔었다. 상문 조객에 상문 주당이 들었다고. 그래서 이 상문사를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상문사자 앞을 서고 내 정신 넘주고 너의 정신 실어서 한 잔 술에 차를 몰고 가다가 급살같이 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어? 그러니 오늘날에 망자를 한번 데리러 가보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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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이야, 내다. 아이고, 새끼들 나눠놓고 눈 떠보니까 저승 새끼들. 내 몸은 퉁퉁 불어서 있고. 아저씨 자살했나? 아니 사고가? 예, 그러니까 맥주 몇 잔 먹고 그 물가 있는 데서 후진을 한다는 게 그게 기아가 잘못 들어가서 그냥 빠져버렸어. 근데 어째 보면 타살이라 하지만 자기가 죽으려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자살사자 앞을 서고 타살사자 앞을 서고 사고사자 앞을 서니 그런 미친 짓, 어이없는 짓을 하게 됐다. 그래서 신랑 들어서서 그런다. 내가 일어나 보니 저승이고 내가 그때부터 네가 뭘 해줘도 내가 한마디 말도 없이 한마디 준비도 없이 내가 이렇게 되고 보니 너한테 들어서서 맴돌 수밖에 없고 저 새끼들 내가 어찌할까? 도와주세요. 네가 자꾸 도와달라 하니 걸립에 내가 앉아서 네가 뿌려주는 막걸리나 먹고 거기에 눈물 젖은 바람으로 내가 앉아있다. 어? 내가 그렇게 가고 어이없이 갔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혼이라도 건져주지. 넋이라도 건져주지. 여유가 안 됐어요. 물어는 봤는데 여유가 안 돼서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껏 네 굿 끝에 잠시 남편이라 이름 짓고 풀었을 것이고 나는 그 원정이 다 안 풀려서 여태까지 희한 일을 따라다니며 이러고 산다. 어? 네가 첫 번째 실패하고 내한테 왔을 때도 나는 그게 문제가 안 됐었다. 문제가 안 됐었고 나도 그런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너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고생만 시키고 좋은 날 하세요. 무식하고 무지한 것은 오늘 다 풀어서 내가 닦아갈 테니 걱정 근심하지 말고 이 다음에 돈 벌어가 형편이 되거든 우리 집 몫으로 따로 해주면 된다. 그럼 그때 내가 못 풀었던 거 마저 다 풀어서 우리 집 조상 다 안고 가고 내가 안한 바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새끼들만 잘 키워. 응. 나는 간다. 잘 있어라.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이시가정의 할매.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마 송씨고 김씨고 징글징글하다. 아이고 어지러라. 아이고 어지러라. 아이고 어지러라. 여기 이제 너희 신랑집에 지금 세 번째. 여기 신랑집에 할아버지가 그래 누구 말 맞다나 신만이를 했는지 할아버지 형제자 중에 신만이 하고 약초 캐고 산에 가서
어. 날짐승, 길짐승들 다 잡고, 어? 그래, 여기 할아버지 형제 자가. 그래서 우리는 산말명에 걸리고, 영산군흥에 걸리고, 예. 이 할매는 많이 빌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기 송씨나 김씨보다는 빌었던 이 과정이 좀 약하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는 약간 치맥기가 있었다, 할매가. 들어봤나? 응. 약간 정신이 없다. 그래가 네가 어떤 데는 이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저 생각했다가 이 생각했다가 자꾸 깜빡새가 왔다. 네, 금방 여기다 놔두고 또 기억을 못해요. 어. 그리고 자꾸 얼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네. 그 이 할매가 와서 하시는 말씀.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마. 너가 다 못했고 살아나놓고 왜 이제 와서 우리 보고 지랄이고. 어, 뭔 지랄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아이고 성실내라 성실내라. 잘났으면 너가 다 데리고 가 살지. 아유 개코나. 아유 내 손자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구레알 같은데 새끼. 맞아요. 응. 새벽 밥 먹고 나가가지고 해 떨어지면 들어온다. 도나도나 왼수에도나 내가 한 거는 없어가지고 이 할미가 약간 치맥기가 있으니 할아버지는 뭐 산에 약초를 캐다가 굴러가 돌아가셨는지 어쨌는지 산만명에 걸려가지고 목신에 주당에 이렇게 걸리다 보니 대주가 아무리 벌어도 앞으로 남고 뒤로 자빠진다. 재주가 없어서 돈 못 버는 사람도 아니다. 아 하루가 멀다 하고 돈을 벌러 다니는데 그러면 돈이 없다. 우리가 성씨 집안하고는 좀 지고 김씨 집안하고 택도 없고 얼치기 없으니까 어 알아달라고. 니 도망갈까봐. 할매가 어떻게 요거를 갖다가 내가 묶어놓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 재주에 묶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무신 날 각중에 뜬금없이 야간 무당집으로 갔다 입니까. 옳았구나. 답이 왔구나. 뭔가를 모셔놓고 빌면은 지가 이제는 내 삐리고 안 가겠지 싶어가. 내가 막 정신을 내가 좀 치맥기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내가 여기를 막 뺑 기아를 돌려놨더만은 야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슬하러 간다 카네. 옳았구나. 그랬다 아이가. 맞아요. 겁도 없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신이라 칼까네. 니랑 내랑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저 송씨 김씨한테 이겨볼끼라고 억울한 마음 한번 풀어볼끼라고 이 할매는 좀 많이 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 자손밖에 모른다. 그 신이란 모든 우주를 다 얻었는 것 같고 네가 그랬듯이 아 신이 오려고 내가 이렇게 팔자를 더럽게 살았는갑다. 첫 번째 신랑이랑 두 번째 신랑이랑도 아 인연이 이렇게 해서 엇갈렸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 자식 저 자식한테 아바삐 말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갑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탁 가리니까 이 할매도 할 말이 생기고 니도 할 말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 무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몇 마디 안 했는데요. 우리는요 여기 뺑 돌아가지고 헐크닥 신을 받으러 갔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싹 닦아줄 테니 그래야 알아 짐작하란다. 네. 이게 안 풀리니까 어? 너 잘 되는 줄 아나. 마 송씨 가정이 원한 살, 김씨 가정이 원한 살, 이씨 가정이 원한 살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박씨 때문에 박씨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왔다. 그래서 박씨가 가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다 막아 채놓은 것도 우리고 원앙장군, 원앙상사, 원앙신장도 우리가 되고 저 집에 조상들 다 목 잡아서 원앙상사들 다 앞을 세워서 너희 신랑 종살이 시키면서 너는 우리한테 죄딱금 해라 이래서 신당을 차리겠다고. 너는 새끼 때문에 차렸다 하는데 이 귀신의 목적은 그게 아니었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우리는 이 원한을 안 풀어주니까 네가 뭐 네 신랑도 안 풀어주는데 우리 같은 것도 풀어주겠나? 어? 그래서 우리는 원한지고 한지고 송곳니가 맷돌같이 갈리고 잡히면 다 죽인다. 그래서 우리 원장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무당집을 끄집고 가가지고 대감이다 신장이다 장군이다 다 앉아서 도사 하라바이 사신 하라바이 다 우리 아이가 어 우리가 다 앉아가지고
너는 기도시키고 산밤 물반에 가서 꿀 앉아서 막걸리 뿌리면서 대가리 쳐들으면 죽일 것처럼 눈물 나게끔 서럽게 니는 빌으라 했고 우리 재따끔을 하라 했고 너희 신랑은 새벽밥 먹고 나가서 돈 벌어가. 그래 우리 신랑이 좋은 거 얹고 내가 받아 먹어야 되니까 굿 좋은 거 하고 옷 좋은 거 입혀가. 이런 거 입혀가. 평생도록 재따끔 시키려고 했던데 딱 들켰었네 오늘. 딱 들켰네 이 쌤이 와가. 어허 제자야 칼에 찔린 여혼신 남혼신 아 군웅신장 군웅대감 내 아니더냐. 그래서 내가 어디 앉았냐면 그 산신에 거기도 앉았지만 쉽게 말하면 건립에 천왕에 앉아서 아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내 것 좀 주소. 내가 양심이 있지. 저 위에 신당에 올라가 앉아 있다가도 저 송씨나 김씨나 이씨가 한 번씩 오면 난 앉을 데가 없잖아. 그래 이 건립에 앉아서 이 칼을 사가. 이 칼을 건립 앞에 얹어놓고 다음 그러니까 우리 집에 쉽게 말하면 귀신이 예 총각 귀신하고 여혼신 사랑의 치정에 살인사건이 났던 칼 맞아 죽었던 이 원앙상사들이 그 앞에 앉아가지고 들어오는 것들 다 후쳐부고 나가는 것들 다 후쳐부고 후친다는 게 못 들어오게 해놓고 너만 그 신당에 딱 묶어두고 감옥살이를 내가 안 시켰냐. 처음에는 손님도 좀 줬지. 근데 그때부터 내가 너한테 이렇게 받아 먹으려고 칼을 앞에 세우고 이 칼을 딱 거기다가 신당에다가 건립에다가 딱 끼워놓고 아니야? 응. 하하.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앞에 앉아가지고 오는 사람 다 못 오게 가는 사람 다 못 오게 우리 제자만 앞을 세워서 우리 제자 어쩌든지 축원받고 기운받고 옥수 발언하고 술 발언하고 네가 뭔 날이면 술은 꼭 주더라. 아, 술 많이 좋아해 내가. 그래서 내가 앉아서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애들 보러도 자주 못 가게 하고 뭔 일이 있어서 못 나가게 하고 주저앉히고 주저앉히고 일어설만 하면 주저앉히고 일어설만 하면 주저앉히게 했던 게 내였다고. 그래서 오늘 네가 그 법당을 다 치우고 안 한다 하니 나는 이거라도 들고 나 가야 안 되겠네. 이거 들고 내가 갈 때는 내가 너를 쉽게 포기하겠냐. 포기해 주세요.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자꾸 또 한다 하고 무당집에 기웃기웃거리고 집에 있는 물건 법당에 있는 물건 탐내고 하면 나는 또 타고 들어오지 니한테. 예, 안 할게요 이제. 안 해요. 내가 이 쌤한테 딱 잡혀와 가지고 이제 가려고요. 내가 갈 때는 그냥 가겠습니까? 나는 저 산 밑에 좀 앉아 있으려고. 어느 제자들이 기도하러 오면 이제 올라타가 가가지고 이제 또 건립에 모셔줘야지 나를. 나를 신인 줄 아는데. 저는 안 해요. 아씨 짜증나 씨. 잘 먹고 잘 살아. 네. 오늘날에 이놈의 박씨 제자야 네가 제자를 한다면서 어떤 선생님한테서 긴대업을 모셨는지 업이라고 오늘날에 들었으니 업이라고 지금 딱 들어오는데 너불대 너불대라는 뱀 날름날름하면서 논에 많이 다니던 너불대 그게 지금 쉽게 말하면 단지 안 속에 버글버글하고 진짜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버글버글하고 네 뱃속에 지금 여기 알을 까고 알을 까고 조금만 만져도 배가 이렇게 아프고 치어틀리고 계속 통증이 오고 뭔가를 하는 날이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고 견딜 수가 없다. 그래 이 자궁을 타고 저 딸들한테 넘나들고 이 딸들이 생리를 할 때마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 끊어질 듯이 아프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걸 긴대업이라 모셔놓고 업양이라 모셔놓고 이 굿을 했던
그 살들도 다시 한번 벗겨줄 거니 그래야라 짐작하란다. 자. 천상옥경의 길문 열고 천지자국 신명님 내모시고 만조백관의 하애를 받아 어디 조상도 모른다, 하늘도 모른다, 남편도 모른다, 새끼도 모른다, 허울 좋게 눈에 보이는 새끼 새끼 남편 남편 입으로만 할 줄 알았지. 어? 네놈 조상 원망하지 마라, 새끼 원망하지 마라. 네 사주가 좋으면 이렇게 살았겠느냐. 명 없는 너 박씨가정 딱 그랬지. 누가 시집 가라 했고, 누가 스무 살이 넘자마자 꼭지 따기도 전에 시집을 가라 그랬어. 네놈 오늘날에 들으세니 산지와 조정은 곤륜산이라 수지와 조정은 황하스라. 아하, 아장지와 대국대 시절 아래 황해도라 구월산에 본을 두고. 아휴, 진짜 너를 두고.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들으셨지만 이거야 저거야 너무나 많은 조상이 있으니 한 집에 할머니들이 둘이 서이씩 들어오니 다섯 집이면 한 집에 세 명씩만 들어와도 몇 명이냐. 그 할머니들 아우성들 다 눌러놓고 내가 제일 먼저 들어서서 내 손녀를 살려놔야 죄값도 네가 닦을 것이고 이 공도 네가 닦을 것이고 저 새끼들 살리는 것도 네가 닦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날에 잠시 들었었다. 너한테 제주 재건 주고 동자에게 너는 알 수는 없어도 너한테 와 있는 동자 도깨비 동자 우리 박 동자 이 할아버지가 보내놔가지고 엄마야 엄마야 죽을만 하면 깨워놓고 죽으러 가자 하면 차 돌리고 마음 돌리고 그래 터전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깨비동자 앞을 서서 제주 재간 줘서 엄마한테 돈 한번 벌어보자 한번 가보자 했더니 어디 봉사가 더듬어가 금은밤에 만나도 이런 인연은 안 만난다. 어디 굴속에 들어앉아가 닦을 일이 없어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 어? 한 번 아니다 뭐 말았어야지. 1년에 서너 번씩 이게 웬 말이냐. 돌아서면 3개월에 한 번씩 산 사람이 살려고 신을 받나 죽은 것들을 위해 주자고 산 사람이 죽어 나자빠져야 이 게임이 끝나나. 매 맞을 건 매 맞고 혼날 건 혼나고 알아가고 네. 깨우쳐 가서 네. 네 살아나고 네. 저 새끼들 훌륭하게 키워내면 네. 욕 3일 안 가고 3개월 안 간다 네. 3년 안 가고 그러면 남의 눈이 무서우면 하늘만 믿고 네, 네 몸주만 믿고 청기만 믿고 열심히 네. 조상님들한테 잘못했다 빌면 네. 웃을 날이 있고 그래 이정성 끝에 100일 동안 환란을 많이 준다 법당을 모셔놨든지 어째 귀신당을 모셔놨든지 신랑도 한번 치고 가고 아들도 한번 치고 가고 딸도 한 번씩 치고 간다. 그러면 혹시나 이게 잘못됐는가 혹시나 잘못된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 차고 가더라도 차고 가라. 나는 두 번 다시 안 한다. 그래서 100일 정성 드리러 쌤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운 차려서 동자 애기가 앞을 서서 꿈에 선몽을 해줄 거다. 그러면 신랑하고 잘 의논해서 저 신랑 명도 지켜주고 딸내미들도 몸에 혈기마다 오늘은 다 닦아서 주저앉혀주고 네 기도 정성으로 봐서 그래서 네가 업으로 사업으로 영업으로 장사로 직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줄 터이니 두 번 다시는 하지 말란다 이런 짓거리. 안고 가고 지고 가고 가슴에 불덩어리 하나 얹어놓고 끄지도 못하고 그 뜨거운 감자를 들고 전전긍긍 안 하겠습니다. 지금 새끼들하고 떨어져가 38선도 아닌데 새끼들 보러도 못 가고 챙겨주러도 못 가고 저 귀신당에 매여서 막걸리 붓느라고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시제자 대감신령에서 앞을 서시고 신령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박씨 가정에 너의 몸주 대감 동자에게 앞을 세워서 잠시 잠깐이라도 이 별난 이 상황
100일 동안 잘 닦아내고 그리고 안침하고 나면 차례차례 100일 뒤부터 아 이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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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루가 다르게 밝고 맑고 건강하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희망 줄 것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네, 이만큼 일러주고 상담실에 자정합니다. 굿은 많이 했잖아요. 많이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 조상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뭐 누구 왔다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뭐 이렇게 그냥 왔소 갔소 이렇게만 했어요 여태.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인지 네네.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뭐 타살로 가시고 어디로 나쁘게 가셨고 이런 거를 전혀 저한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오늘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제 속이 다 후련해요. 다 풀린 것 같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머리도 아픈 것도 좀 없어지고. 이 제자는 이 불림의 제자보다는 업양의 제자의 부리가 좀 셌고 근데 이 박씨 부인이 시집을 가는 데마다 신의 부리가 있다 보니 거기에 자손이 나다 보니 이 신의 발동이 간동이 시작된 것 같아요. 신바람이. 그래서 근데 한 군데에서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세 가정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지금 현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당들이 박씨 가정만 모시면 된다 아니면 마지막에 남자던 세 번째 남편의 신만 모시면 된다 해서 더 티격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 1번 2번의 남편 집에서 신의 부리줄이 굉장히 많이 센데 다 중국줄이고 이북줄이다 보니 용서가 안 됐던 그런 부분에서 뭐 눈으로 본다든지 귀로 듣는다든지 아니면 입함을 연다든지 기도 끝에 내림을 받는다든지 하는 게 전혀 무감을서도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무감을 세우거나 몸을 안 풀었던 이유가 이렇게 자기 조상도 자기가 이제 떼내는 경우도 있고 신도 와서 업신이 와서 닦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조상들이 할머니들은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들대로 서로 앞다투어서 이게 빌어놨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이 눅진습이 계속 들어와서 이 제자를 오늘 이정성을 했는데도 방해를 계속 줄 것 같아서 무감은 세우지 않고 100일 기도 끝에 그 다음에 기도 정성 드리면 동자랑 몸주 대감을 찾아서 저희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있게끔 열어준다 그랬고 100일 지나서 어디 기도처에 가서 맑고 깨끗하게 저 몸주 업동자를 찾아서 직업으로 영업으로 학업으로 자식들의 안전한 건강의 업으로 먹을록 이블록으로 열어주려고 지금 현재 차려놨던 이 신당이나 법당은 회향을 하고 그 다음 퇴성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오늘 이 솔루션을 통해서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오늘 솔루션을 그렇게 했습니다.